최 사장님, 오늘 처음으로 수현 목소에 와봤는데 참 대단한 그 문화공간이십니다. 언제 설립이 됐어요? 2019년 12월 30일에 건물이 완공됐고요. 예. 그리고 2020년 1년 동안 개인으로 공간을 사용하다가 예. 2021년 3월에 예. 이 공간만 여관이 네. 예. 어떤 취지로 이 수연 목소를 설립하시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 공간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 개인 작업을 개인 작업, 어떤 작업? 사진 작업이라 사진 작업 작업,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예. 이 공간으로 이 공간을 개인적으로 네. 지금까지 그 2년, 3년 정도 운영을 하셨네요. 여러 가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상당히 생각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공간 안에 지금 많은 것들을 담아놨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좋아하는 사진과 관련된 거, 건축, 과거와 관련된 거, 다른 문화적인 것들 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팬들도 많이 있어요. 네. 이 앞에 어떻게 해서 여기에 위치하시게 됐어요? 아, 고향이십니까? 아니요. 고향 아니고요. 예. 네. 저희가 근처에 서울 마포에서 살다가 예. 여기 와서 근처에 내려온 지 한 15년 정도 넘었습니다. 네네. 네네. 라고 생각을 하고 공간을 만들게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 저 이 건물이 두 동이죠. 네. 두 동 앞으로 더 확장시킬 그런 이 계획도 있으세요? 이 건물 자체는 이 건물에서 다 뭔가를 다 수용할 계획이고요. 네. 앞으로 저 저쪽 건물의 2층은 갤러리를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작업 공간을 조금 더 줄이고 나머지 공간은 일반인들한테 오픈할 생각이에요. 네, 네. 그 공간 안에는 작가들의 작품이나 작가들 작품. 네. 그리고 그 작품으로 만들어진 아트 작품들이나 거기에 작가들이라는 말씀은 그 사진입니까 아니면 네, 사진. 미술입니까? 사진. 사진. 사진도 들어가고 공예적도 들어가고. 공예적도. 네. 그리고 여기에 제가 디자인한 가구들을 저쪽에 공간에 놓고 일반인들한테 만들어주고 네. 아, 좋습니다. 아주 훌륭한 발상이시고요. 참 재밌습니다. 재밌겠어요. 예,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뭐 지속적으로 네. 이쪽 지역에서의 문화 공간과 이런 책과 다양한 문화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 지역에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네. 그런 방향으로 계속 하고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네. 이 앞에 이 길이 무슨 길입니까? 네, 지방국도 근데 차 오늘이 일요일인데 차들이 많이 지나다닙니까? 보통은 어떻습니까? 저쪽은 들어가면 마을이에요. 마을이에요? 네, 저 마을 주민들만 저쪽으로 들어가고 예. 휴가철에는 저쪽에 계곡이 있어서 네, 네. 펜션도 있고 해서 휴가철은 저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여기에 이 방문하시는 그 손님들이 이 계절에 좀 차이가 있어요? 예. 어떤 계절이 바쁩니까? 휴가철에 사람들이 많고, 예. 그리고 연휴라든지, 예. 아니면
예. 갔다가 여기 들었다. 예, 예. 예. 앞으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정말 참 재밌는 공간이네요. 예, 예. 예,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전부 한영수 선생 작품들이야.